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권역 주민들은 서울 춘천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가 비싸다는 지적에 개통 초기 건설사들이 낸 기금으로 지금까지 환급을 해주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 기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정창현 기자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서울 춘천 고속도로입니다. 지난 2009년 7월 61.4km 구간에 민자 1조 7천억 원이 투입돼 완공됐습니다. 개통 당시 서울 춘천을 38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고속도로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서울 춘천 고속도로는 기금을 조성해 춘천 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행료 일부 환급하는 형식의 할인을 적용했습니다. 한 5, 6년 동안 서울을 다니면서 환급을 그때 석사동사무소에서 이게 환급을 받았습니다. 한 일주일이나 열흘 한 번씩 이렇게. 할인 적용 지역은 춘천과 홍천, 화천, 양구, 가평 등 5개 시군. 관련 기금은 도로건설 참여기업이 낸 기부금 60억 원을 조성해 마련됐습니다. 미사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정상 요금은 4,100원. 춘천 권역 주민들은 구간별로 100원에서 최대 1,4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아 2,700원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금이 14년째 지출만 발생하면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제활동도 어려운 처지에 서울까지 왔다 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춘천에 거주를 두고 서울에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할인 혜택을 안 주면은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하죠. 지역 주민 할인 혜택 유지를 위한 기금이 조만간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정창영입니다.